예, 두 번째까지 증명을 했고요. 예, 세 번째 증명을 우리 예, 해야 되는데 2번이 되면 3번은 사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3번을 하기 위해서 이제 3번을 말씀드리면 3번은 뭐냐면 두 행렬의 예, 상등이거든요. 상등. 무슨 말? 두 행렬이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교재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교재 아까 찾아봤었는데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요. 행렬에 관한 성질에서 여기 있습니다. 정리 1.5.10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2번이죠. 뭐 교재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두 행렬이 뭐다 표준 행렬이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벡터를 곱해가지고 두 행렬이 같으면 모든 부위에 대해서 그러면 두 행렬이 아예 같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모든 부위에 대해서 뭐 굳이 보일 필요는 없지만 두 행렬 양 오른쪽에 똑같은 벡터들을 계속 임의로 곱해도 같아지려면 A와 B는 원래 같은 행렬이다라는 게 정리 1.5.10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3번을 증명할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떤 걸 곱하냐면 오른쪽 행렬이 이거죠. 바로 두 행렬의 곱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냐? V 어떤 이미 V에 B의 좌표 행렬을 곱하는 거죠. 곱해 보면 결합 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먼저 묶으면 되고요. 자, 방금 전 2번에서 뭘 배웠냐면 요거를 곱하면 여기를 좀 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워지면서 남는 게 C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쓰고 V라는 벡터를 C의 좌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변환 행렬을 곱해버리면 공식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지워진다 보시면 되고 D만 남는다 보시면 되니까 뭐가 되냐면 V를 D로 표현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예 변환 행렬 B에서 D로 한 번에 가는 변환 행렬에다가 V에 B 기저 B에 대한 좌표를 곱한 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이두 개의 그 오른쪽에 똑같은 걸 곱하자는 거예요. 그죠? V가 바뀌면 이게 모든 벡터 형태들이 다 나오는 건데 이게 모든 열 벡터들이 다 나오는 거죠. V를 바꿔줌에 따라서 모든 열 벡터를 오른쪽에 어떻게 곱하든지 간에 이두 행렬 곱한 결과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두 행렬 자체가 같은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식을 기억을 할 때는 여기 대각선 위치에 두 개의 C가 지워지고 남는 B와 D가 남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은 3번을 쓰면 바로 되는 건데요. 자, 4번 보이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뭘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A가 B의 역행렬이다. 이건 뭘 보여야 되죠? 바로 A와 B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을 보이려면, 보일 수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변환 행렬, B에서 C로의 변환 행렬하고, C에서 B의 변환 행렬을 그냥 곱해봐야겠다. 이걸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4번의 식이 의미하는 반응,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3번을 보시면, 여기서 바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지워진다고 했죠. 지워지고, 합쳐져가지고 그냥 C에서 C로 가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변환 행렬이 되고 다시 여기 1번을 보시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변환 행렬은 단위 행렬이라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주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상대편의 역행렬이라는 의미입니다. 됐고요. 예. 그리고 예, 5번은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 5번의 계산에서는 이 B에 있는 벡터를 C로 표현하는 거니까 원래는 여기 의미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V1에 C로 표현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C가 표준 기점은 이건 그냥 V1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C가 표준 기점은 같아지니까 예.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자 그럼 이제 6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자 6번을 여기 좀 가리니까 지우고 6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걸 보시면은 예 여기 6번에서 예 또 지우개로 지우고요. 6번에서 D는 표준기지라고 하죠. 예. D는 표준기죠. 예. 1000, 예. 0100 이런 표준기저로 이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예.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예. W C에 있는 벡터들을 기저 C에 있는 벡터들을 D로 표현하는 거랑 같다고 그랬죠. 우리 5번에 의해서 이거는 뭐랑 같냐면 C에 있는 벡터들을 예, 표준 기저 D로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똑같이 B에 있는 기저들을 D로 표현한 거죠. 예. 자, 이거를 예, 여기 화살표는 뭐냐면 예, 소거법이죠.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거든요. 예, 그걸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가역 좀 전에 예 가역인 걸 알죠. 예, 왜냐면 역행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역이니까 하다 보면 변환하면 여기가 결국은 기약 사다리꼴이 단위행렬이 되게 되고요. 이쪽 행렬이 단위행렬이 됐다는 거는 역행렬이 양쪽 다 곱해졌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이거에 예, 역행렬이 곱해지고 예, 얘가 곱해졌다는 의미죠. 예. 근데 이걸 보시면 얘는 서로 역행렬이라는 건 C에서 D로의 변화행렬 역행렬은 예, 4번을 보시면 4번 바로 뭐냐면 D에서 C로의 변화행렬이죠. 그리고 예, 오른쪽엔 그대로 B에서 D로의 변화행렬이고 이건 4번에 의한 거고요. 이 곱이 정리되는 건 바로 3번에 의해서 지워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B에서 C로의 변화행렬이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예, 6번을 한번 예로 아니죠.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 예, 6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의미도 아셔야 되고 이 계산한 방법까지 잘 아셔야 되고요.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기저가 있고 B2,3인데 이 V를 B 기저로 B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먼저 이 V를 표준 기저에 대한 거 아주 쉽죠. 그냥 2,3이니까 예, 2, 3입니다. 예, 3이고요. 자, 이거를 C에서 B로 가고 싶은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C에서 B로의 변환 행렬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C에서 B로의 변환 행렬.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면 되냐? 여기 6번을 보시면 예. 자, 이겁니다. 예. 6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B에서 C로의 변환 행렬이니까 우리는 C에서 B로 하고 싶으면 여기가 바뀌어야 되죠. 예. 요건 원래는 V와는 B에서 온 거고 여기는 기저 C에서 온 건데요. 두 개 역할을 바꿔서 B가 먼저 오고 C가 오면 이건 C에서 B로의 변환 행렬입니다. 그래서 먼저 B를 써주고 여기 예제에서 먼저 B 여기 B에 있는 애들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1, 0, 2분의 1, 1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 B에 있는 애들을
그 다음 붙여가지고 여기 C에 있는 애들을 그대로 1, 0, 0, 1 써주고 예. 이거를 속어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속어법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 너무 쉽죠. 이미 모양이 다 나온 거니까 2행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위에다가 하면 되니까 이거는 쉽게 바로 만들어지고 여기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 위에 더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 되죠. 예 되고요. 자, 이 결과가 여기가 바로 뭐냐.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변환행렬입니다. 어디서 어디 변환행렬이죠? 예 이쪽에 B고 여기가 C였으니까 이거는 반대로 예, C에서 B로의 변환행렬이죠. 자, 이 구한 걸 가지고 그러면 예, 기저 B로의 변환행렬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변환행렬을 곱하는 거죠. VC로의 좌표에다가 옆에 변환행렬을 곱해서 만들면 됩니다. 지금 결과들을 다 대입을 하시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2분의 3, 3이고 이거는 예, 2분의 1,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기저로의 좌표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좀 응용인데요. 그 평면에서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회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평면의 2차 곡선이다. 예, 2차 곡선이 의미가 뭐죠? 예. XY에 대해 예. 2차식으로 나타나는 예, 곡선들을 말합니다. XY에 대해서 2차식으로 나타나는 곡선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가장 여러분들 중학교 때 좀 지겹도록 많이 다뤘던 게 바로 포물선이죠. 포물선 배웠고요. 또 원, 타원, 쌍곡선 등 많은 2차 곡선들을 배웠죠. 그러면 2차식이라는 거는 잘 보시면 x제곱, xy, y제곱 이게 바로 2차항이고 1차항들 x, y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것들은 상수들이죠. a, b, c, d, e, f 이 세 가지 여섯 개는 상수들이고요.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데 일반적인 이런 형태는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모양을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잘 중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뭐를 해야 되냐면 예, 표준형으로 바꾼 이른바 표준형으로 바꿔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회전까지는 설명하지 못하고요. 어려워서 그냥 설명하는 것도 이제 평행이동만 좀 해가지고 아마 하는 걸 봤을 테고요. 이번 시간에는 회전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회전시켜서 이 1차항을 1차항이 아니라 XY항을 없어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환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표준 기저 B는 예, 표준 기저예요. 1,0, 0,1 그래서 X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1,0이라는 벡터의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원 공간 그리고 Y축은 0,1로 예,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B라는 집합을 세타만큼 회전한 벡터들 C라고 생각하면 자 어떻게 되냐 예 여러분 잘 아시지 예 회전 변환 공식 잘 생각하면은 예, U1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 U2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U1으로 생성되는 것을 새로운 좌표의 예, large X축 U2로 만들어진 것을 새로운 좌표의 large Y축이라 보고 이제 변환행렬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예, 변환행렬. 자, 그러면은 예,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자 보시면 앞에서 나온 대로 자
B라고 배운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한 가지는, 예. 우리 앞에 여기서 정리해서, 예. 6번을 이용하는 겁니다. 6번. 예. 6번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4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번을 이용한 건 앞에 예제에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4번을 이용을 보여드리면, 자, 4번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 여기서. 자. B에 있는 벡터들 뭐냐면 1,0, 0,1을 C로 표현한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근데 B가 표준 기준이니까 거꾸로 C에 있는 벡터를 B로 표현하는 건 쉽죠. 그래서 예, B에 있는 벡터를 C로 바꿔주는 변환 행렬은 앞에서 봤듯이 C에 있는 벡터를 B로 바꿔주는 변환 행렬이 역행렬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예,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바로 C에 있는 첫 번째 벡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표준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얘들을 세로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U2, 두 번째 벡터를 또 표준 기준으로 표현해주면 되니까 그대로 세로로 써주면 됩니다. 이거의 역행렬이니까, 예, 역행렬이니까, 역행렬은, 자, 먼저 어떻게 해주냐면, 예, 이 우리 그 수반행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반행렬 또는 막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우셨으면 역행렬 공식 생각하시면 행렬식은 1입니다. 그죠? 행렬식은 1이니까 수반행렬만 구하면 되고요. 수반행렬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첫 번째 지워서 마이너를 써주면 되니까 예, 코사인 세타 두 개를 바꿔주면 되죠? 맞나요? 예. 갑자기 공식이 예, 헷갈려가지고 여기서는 AD-BC고 두 개를 교환해 주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거죠? 예, 역행렬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그러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예, 관계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x, y는 바로 w라는 벡터를 b로 표현한 건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 c에서 b로의 변환 행렬 에다가 예, c로의 변 예, 좌표 벡터가 있으면 되네. 굳이 힘들게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 그쵸? 이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자, 이게 바로, 예, large x, large y죠. x, large y. 그래서, small x는 코사인 세타, large x. 예, 이렇게 되고, 예,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y 사인 세타가 되고요. small y는 x 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이거를 예. 우리 저 원식 예, 여기 이 원식 요 2차 식에다가 자,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원래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상 여러분은 직접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사실 볼 필요 없고 XY항만 보면 되거든요. XY항 그러니까 사실은 예, 어떻게 되지? 써볼까요? 예, AX제곱 더하기 bxy cy 제곱 더하기 요거니까 여기 a의 예,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제곱 b의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더하기 x 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 그리고 c의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XY항만 보면 되죠. 여기서 XY항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잘 보시면 그럼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나요? A 곱하기 마이너스 두 배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 같은데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xy 양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에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예 b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뺀 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xy항만 보시면 되니까 두 배의 c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오네요. 이렇게 된 거에 xy가 곱해지네요. 그죠? 예. 근데 요거 예 요거 2배각 공식 쓰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a의 사인 2세타가 되고 여기도 또 나오죠. 이거니까 거에 사인 2세타가 되고 이것도 2배가 공식 쓰면 뭐가 되냐면 b의 코사인 2세타가 되죠. 예. 근데 xy 항이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0이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따라서 어떤 식을 원하냐면 코사인 2세타로 나눠주면 탄젠트 2세타는 예, b 나누기 a-c 이런 공식을 얻네요. 예. 이런 공식을 얻습니다. 예. 자, 이만큼 예, 여기 이 관계식부터 세타를 구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요 예 바로 보시면 요 예에서 탄젠트 2세타가 어떤 값이냐면 여기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 요 값이 1인데 c죠. 그러니까 b 나누기 a 빼기 c 1을 하면 되고 분모가 2니까 바로 루트 3이죠. 자, 탄젠트 특수각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루트 3이 언제 나오나요? 예, 3분의 루트 3, 1, 루트 3 나오는 그게 있는데 바로 예, 60도죠. 60도. 예, 3분의 파이가 되면 되죠. 이 세타가 60도가 되면 되는 거니까 즉 세타 입장에서는 6분의 파이 즉 30도 회전시켜주면 그 축에 대해서는 이게 XY항이 없던 그런 모양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 뭐 예 변환을 하면 예 그래서 변환을 하면 볼까요? 여기서 우리 관계식 구했죠. 예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관계식 요 관계식에서 예 60도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예 여기서 2분의 루트 3 라지 x 빼기 2분의 1 y가 되고 스몰 y는 60도니까 예 아 60도래 30도죠. 예 죄송합니다. 30도니까 예,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루트 3 y가 됐죠. 예 요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식 xy에다가 잘 정리했다고 예 감안하면 뭐 결과만 쓰겠습니다. 이 대문자 라지 x 라지 y에 대한 바로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어떤 모양인가요? 한번 더 변환을 해주시면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만큼을 그냥 y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걸 x 프라임이라고 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프라임 제곱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럼 척 보게도 예 포물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x y항 곱한 거를 잘 조절을 해서 예 이렇게 변환하는 게 가능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내용은요. 예, 변환 행렬의 정의. 사실은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니까는 변환행렬이라 그다음부터 생각한 거거든요. 거꾸로. 변환행렬이 왜 중요하냐? 기저를 바꿔가면서 그 어떤 벡터들을 간단하게 잘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저가 바뀌었을 땐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 변환행렬이라는 거로부터 어떤 좌표 바뀌는 걸 바로바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변환행렬을 구해놓으면, B에서 C로 구해놓으면 어떤 벡터들을 B로 표현한 것들을 곱하기만 하면 다 C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변환행렬의 중요성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변환행렬을 정의해주는 거죠. 그 이를 이용해서 우리 응용으로 평면에서의 좌표를 한번 회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